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어색한 목소리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낙마고치 저의 날이니까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튼 이유는 제가 그래도 삼국대전2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실력이 좀 은근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팀 투스타 내에서 그래도 좀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은 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낙마고치를 하면서 투스타 형이 저한테 코치를 해주고 이 트레이너가 돼야 되는데 항상 저를 너무 방치를 했어요. 저 혼자 자수성가를 했다 이 말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끝까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박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낙진사 오늘 한 번 더 탄생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신청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씨, 낙마고치의 푸른 초대장 투스타 대결을 신청한다. 크게 좀 적어줄래? 그리고 여기 그거 해줘야지. 누가 보내는 건지. 좋아, 이제 접장. 지금 솔직히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냐? 손으로 표현 한 번만 해줘. 낙. 아, 그래 이거 됐다. 내가 전달해 줄게. 형님 들어가도 됩니까? 아, 카메라 맞들이지 말라고. 항상 대비를 하셔야죠. 제가 사실 이번 컨텐츠는 아닌데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펼쳐 봐주십시오. 이거 낙낙입니까? 투스타입니까? 네? 낙낙입니까? 투스타? 아, 투스타입니다. 투스타요? 아, 투스타. 본인 거니까 그러면은, 본인 채널이니까 본인이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깐 여기까지 찍어주세요. 아, 네네. 어, 여기까지 찍어주세요. 네네. 투스타는. 자, 본인 여러분. 거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 아, 그래. 낙마고치의 푸른 초대장 투스타 대결을 신청한다. 빠밤. 아, 생각을 했어. 네. 이 얘기가 많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결판을 내야죠.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지면요 낙마고치 트레이너로서의 자격이 박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촬영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대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투스타 TV의 그 컨텐츠가 하나 없어지는 거네 지금. 네, 그 영상 하나 못 올라갑니다. 해야 됩니까? 약간 쫄이긴 나거든요. 일단 붙읍시다. 아, 그러면 이건 나 약간 전적으로 네. 맡길게. 뭐 대결 네. 장소부터 해가지고 다 네가 정하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템 좀 목 없이 우리 진짜 동일한 조건으로 갑시다. 아이템도 밀어, 기본 킷도 밀어, 모든 걸 밀어 전. 오케이, 콜. 지금 바로? 아니요, 제가 미리 섭외를 하고 섭외까지? 섭외를 해서 형님에게 다시 연락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낙낙이 얼굴.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경기장 문 여나요? 아, 네, 지금 경기장 열려 있습니다. 아, 제가 팬이라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낙진사 아, 찾으세요? 아니요, 형광자만 있으면 돼요. 아, 네, 요즘 경기장 오픈돼 있어서요. 아, 그러면은 네. 형님 저 낙낙인데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아, 누구야. 누구야 방금. 아. 살짝 설렜어요? 네. 목소리 누구예요, 좀 아까? 아, 접니다. 예, 제가 딴 게 아니고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예. 혹시 내일 동부산 타비아 거기 출근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대결은 동부산 타비아에서 하고 싶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가서 촬영 좀 해도 되냐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거 가능하죠, 온다고 하면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예. 예. 네, 혹시 나도 그럼 트랙 때문에 네. 그 혹시나 사무실에서 오는 거면 좀 때워야 될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냥 되게 최대한 간소하게 대결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 간소하게 하면 동부산 최고죠. 네.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하고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표정이 왜 이러? 많이 쫄이나? 좀 심했다 근데. 뭐가? 아, 형이 좀 많이 심했다. 아, 왜? 너 한 명 달고 왔더라고요. 아, 한 명 달고 왔지. 아, 아, 와, 저 천군만마를 얻고 왔는데 왜? 아, 들어온데 씻고 버렸네. 아, 뭐 딴 거 때문이 아니고 투스승님 모시고 왔거든요. 예. 아,
왜, 왜, 왜? 제가 좀 요새 이게 폼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찍으셨나 봐요. 나 하나도 안 졸리는데? 쭉 졸리는데? 투수승님은 그냥 잠깐 오신 거야. 대결을 보기 위해서. 투마고치 아닌 거죠? 투마고치 아니지. 투마고치 아니지. 지금 동부산 타미야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동부산 타미야 왔는데 원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미러전. 완전 미러전. 그게 완전 승률이 미러전. 높으니까. 그럼 뭐 준비한 거 있습니까? 지금 트랙은 스피드 트랙 깔려 있거든요. 키토 낙낙님이 정하십시오 그냥. 아 제가? 예. 그래. 알겠다. DCR 미러전 가자. 미러전 똑같이. 모터는 그냥 또 기본 모터로. 기본합시다. 그래 어차피 똑같이. 아 어차피 진짜. 똑같은데. 결제할게요. 예. 아, 이영광등이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이영광등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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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광등입니다. 예. 요즘 왜 제 채널에 안 나오냐고 찾는 분이 많으신데. 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예. 무시무시한 분이 나타나셔서. 누가요? 낙진사라고. 아, 낙진사. 많이 밀리지 않았나. 아, 많이 밀리지 않았나. 마음이 아픕니다. 시즌 1 때는 주인공이었는데 시즌 2 되면서 바로 밀려났어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분발. 예. 진짜 미러전. 아 진짜 미러전. 진짜 미러전. 똑같네. 아. 공구까지 똑같아 버리네. 볼펜 아. 없습니까? 볼펜 안 되죠. 아니 미러전이니까 구리 다 구리수로 딱 해야지. 이 상태 딱 그대로. 아 제가 다 정하라면서. 아 볼펜 볼펜 오케이 알겠습니다. 볼펜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 편안합니다. 설마 제가 지겠습니까? 투수님 제가 질 확률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자신감. 아 낙낙이가 자신감이. 예. 그냥 올라왔을 때. 예. 계속 올라간다. 아 계속 올라간다. 그거. 미러전. 바로 조립할까요? 바로 다가 안 가죠. 킬러. 샤프트. 체커. 샤프트 체커기 없어요. 없어요? 그건 타미야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상사 안 본다고. 주세요. 거기다 버리면 안 됩니다. 긴장하셨어요? 아 긴장하세요. 아, 내가 무슨 긴장을 해. 그러면 오늘 저한테 이렇게 지면은 투수승님도 같이 저한테 진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아 그건 아니에요? 앉아만 계시잖아요. 아 앉아만 계시잖아. 아, 왜 오셨대요 그러면? 그러면 투수승님 오신 김에 형광등자의 주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아 이 얘기 안 왔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주사가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나도 푼다. 자 오늘 두 분 대결에 앞서서 이게 핵심 포인트가 기본기 제작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 미박킹인가요? 어? 지금 이거 티칭 코칭 해준 거 아니에요 방금? 저 방금 무슨 말 하는지 못 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 방금 샤프트 뭐라고 하는데. 샤프트 말. 어? 네. 아 가르쳐 주시는 거네. 아니 감사합니다. 와 손가락 괜찮아요? 와 엄청난데? 잘 깨진 것 같아. 와 엄청난데? 스티커 한 명은 창문 가운데 붙이고 한 명은 양쪽 창문 붙입시다. 제가 양 사이드 할게요. 양 사이드 제가 그럼 가운데 할게요. 자 지금 트랙이 조금 바뀌었네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왜냐하면은 원래 언덕 다음에 웨이브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언덕 다음에 웨이브가 있어서 속도가 빠르면은 언덕 내려오자마자 웨이브에서 이탈해 버릴 겁니다. 왜 이렇게 바꾸셨죠 형광등님? 조립... 재밌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심판 맞으시고 바로 하시죠. 아 건전지 바로 놓고. 이거 뜨겁다. 와 뜨겁다. 아, 뜨거운데? 아니 나를 것 같은데 분명히. 쟁이가 두바퀴 총 6네. 하면은 스위치 키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출발됩니다. 아, 자 갑니다. 스위치 온.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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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구야 누구야? 어. 보였습니까? 자 이제 끝이야. 보였습니까?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진정한 낙진사 두 번째 멤버가 탄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멤버가 탄생을 했어요. 자 그럼 별 세 개를 달기 위해서 낙마고치 대결을 신청한다.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낙진사 템플스테이 이렇게 밟아도 됩니까? 템플스테이를 제가 노린다고 했죠 제가 밟아도 되냐? 아 지금 이건 상도덕이야 맘에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힘든 사람 카메라 치워봐봐 더 이상 카메라 찍을게 아니야 더 이상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결을 신청한다 번외로 그러면 터미널 바꿔서 한번 해본 거 배터리를 바꿔서? 번외로? 아 이미 끝난 건 끝난 거니까? 네, 끝난 거니까 번외로 아 번외로 배터리만 바꿔서 네, 배터리만 바꿔서 오케이 이게 아까 저기 배터리가 아까 한 개가 반짝반짝거린다고 했잖아요 아 네. 끝난 건 끝난 거고 이건 번외로 끝난 거고. 네. 만약에 이게 진짜 그거를 알아보는 거지 형님이 진짜 재수가 없었나 과연 형님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 운세를 좀 쳐보는 거지 자 스위치 온 하나 둘 셋 아니 건전지가 깜빡깜빡했다면서요 여러분들 뒤에서 몰랐지만은 아니, 제가 먼저 고르지 않았습니다 건전지도 아니 건전지가 깜빡깜빡했다면 내 건 충전이 안 됐단 거잖아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형님이 빨랐는데 저기서 형님이 흔들렸어 한번 아 그것 때문에 그러네 네 저기서 한번 흔들렸어 롤러가 제가 세팅을 더 잘했다는 이 뜻이죠 제가 좋습니다 낙진사님 조만간 찾아뵐게요 밥이나 함께 합시다 왔다 식당에서 갈게요 빠이빠이 아직 빠이빠이 아니에요 왜? 나중에 가서 별다른 거 찍어야 돼 아 그냥 끊읍시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그 투스타 형님이 삐져서 갔습니다 예 그 저만 남았고요 제가 알아서 이거 달게요 별 드디어 별 하나 추가합니다 투스타니까 딱 두 번째 드디어 쌍별 투스타는 나에게 졌다 투스타는 나에게 졌다 투스타는 나에게 졌다 투스타는 낙진사다 다음 별 세 개를 만들어줄 그 인물은 누구인가 그럼 지금까지 낙낙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스위치 온 하나 둘 셋 왜 이겼네 아 그래? 하나 둘 셋 한 바퀴